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3일 부활 제3주일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제자들은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걸으며 대화를 나눴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식사 중에 빵을 떼어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아직 열리지 못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많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분을 알아보려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기도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순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빵을 나누어야 합니다. 미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빵으로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나아가 우리의 빵을 가난한 이웃과 나눌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나요? 대전교구 한현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